Thank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하랍세든 침이랍세든 숲길을 보시고, 그리고 하늘 높이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크라운 샤이니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페터블레벤 독일 산림학자에 의하면 나무가 이렇게 격가지 세가지 100m를 뻗어간다 그러죠. 그렇게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지가 되기도 하죠. 딱딱오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 딱딱오리도 나왔고요. 오색 딱딱오리도 나온 것 같아요. 새 딱딱오리는 땅 위에서 활동하고, 조금 이제 개체가 커질수록, 딱딱오리 커질수록 위에 먹이 활동을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은사시나무. 현재 은사시나무 군락지가 되겠습니다. 바람에 넘어진 것도 많죠. 볼라벤 때 많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상소리나무 불꽃숲이 그리고 수직으로 살 터짐 현상이 있죠. 불광글린공원에는 상수리나무 그리고 신갈나무도 수직으로 살 터짐 현상이 있습니다. 뭐 제일 아름다운 건 아마 소설가의 길에 제1단 체육공원 쪽에 있는 국창나무가 살 터짐이 제일 예쁩니다. 여기도 나름 굴참나무 군락지가 되겠습니다. 소설가의 길, 뭐 음악가의 길, 쭉 화가 조형가의 길,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하면으로 해서 시인의 길, 김소월 설명판인 데까지가 거의 굴참나무 군락지가 되겠습니다. 수직 한렬이 참 예쁘죠, 이렇게. 이게 일어나서 이제 수직 한렬에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주택가 쪽하고 3익 아파트 사이 그 산마루 축구에는 아마 이 동네 어르신이 굴참나무 어릴 때 자랄 때 배배를 꼬아놨나 봐요. 그래서 트위스트가 한 여러 번 된 굴참나무가 있기도 합니다. 소설가의 길 샛길에도
하나 베베베 꼬여 있는데 그건 더 이상 못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반짝이는 건 이제 뭐 신갈나무고요. 이렇게 밤토를 이렇게 조형 이렇게 이제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해놓는 설치 작가가 계신가 봐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불광 글린 공원도 이제 아카시 나무가 쇠퇴하는 수종에 들어갔습니다. 하얗게 칠한 건 이제 벌목 대상인 거죠. 사람들이 와서 놀고 있지만 이렇게 요소요소에 아치집들이 많죠. 사람들이 와서 대려 방해하는 건지 어떤 건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죠? 까치야 텃세니까 집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무에도 뭐 까치 박달나무라고 하잖아요. 박달나무, 까치 박달나무. 박달나무는 산속 깊이 사는데 까치 박달나무는 인가 근처에 산다. 그래서 까치처럼 습성이 같은 비슷한 나무다 해서 이름을 붙였다고. 나무도 오감 책을 지으신 박 선생님이 설명해 준거참 재미있게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꼭대기만 보면 다 서식지가 있어요. 나뭇가지를 이용한 서식지가 있고, 터널형으로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파서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까치는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죠. 근데 딱따구리는 구멍을 파놓고 결국에는 백액목 같은 경우는 딱따구리가 판집 근처에 계속 풍화 중이 작용하게 되면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불광 글린 공원에서는 은사시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딱따구리가 서식하는 자리도 볼 수가 있어요. 제법 큽니다. 새까지도 청소가 날아다니네요. 여기는 음악가의 길입니다. 모차르트를 지났고 이제 베토벤 나오고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바흐 표지판이 있겠습니다. 바흐는 아시다시피 손자래를 많이 낳았다 그러죠. 그래서 슈페셀과 박 선생님은 클래식과 합쳐서 해설을 했다 그러는데 참나무를 바흐 나무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요 길도 참 보기 좋습니다.